네, 안녕하세요. 안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그 다육이 수제화분 만드시고 다리 붙이잖아요. 그 다리 붙이고 나서 이제 바람구멍을 좀 내줘야 되는데 바람구멍을 어떻게 내는지 제가 내는 방법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도구가 필요해요.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네, 이큰 구멍은 이걸로 뚫은 거고요. 요 작은 구멍은 이걸로 뚫은 건데요. 우리 그 만드신 다음에 다리 다 붙여놨잖아요. 다리 그냥 통짜로 이 정도 해가지고 다리 통짜로 붙이세요. 그렇게 하고 이 다리에 어느 정도 힘이 생겼을 때, 네, 이렇게 또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이렇게 다 잘라낸 다음에 우리 네 이렇게 스펀지 있죠. 이 스펀지를 잘라서 요거 붓.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본드로 붙인 거예요. 네, 이렇게 했더니 짜잔. 네, 아주 예쁜 다육이 수제화분 다리가 그 동그랗게도 붙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붙이시는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네, 완성됐을 때 네, 아주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 네. 요걸로 제가 한번 시범 한번 보여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들어서 다리 이렇게 일자로 밀어서 둥글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를 앞으로 할지 결정이 됐으면 저는 이제 여기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예. 여기 앞으로 할것 같으면, 예, 이렇게 놓고요. 이거 큰거 있죠? 큰 걸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뽕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쪽이 되겠죠. 뒤쪽도 마찬가지로 예, 중앙 맞춰서 이렇게 뽕. 처음에는 제가 그 스펀지를 대고 뚫었는데 그냥 뚫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됐죠. 뚫으신 다음에 이제 이런 전칼 같은 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라인 따라서 예, 마무리를 좀 예쁘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예, 아주 간단하게 예쁘게 다리가, 예, 다리 구멍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걸로. 네. 네, 어때요, 여러분? 아주 쉽게 다육이 수제화분 다리 구멍, 물구, 바람 구멍을 이렇게 예쁘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뚫어주고 싶다 그러면 옆에다가 또 뚫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이랑 앞쪽 해서 두 개만 뚫어주고 옆쪽은 뭐 글쎄요 한번 봐보고 너무 큰 다육이 화분이 좀 크다 그러면 한네 군데 뚫어줘도 좋겠죠. 바람구멍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게이 스펀지. 네, 이제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네, 이렇게 다리가 이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하나 제가 다리 구멍, 바람 구멍 만드는 거 한번 영상 올려봤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은다이겠습니다.